낼 수 있고요. 그나마 그런 것들이 뭐 다 하면은 대학교 가는데 스펙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스펙 쌓기를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돈을 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교 지원을 하는데 스펙 쌓기, 프로필 만들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뭐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준다. 그 다음에 해외 봉사를 나가서 뭐 봉사를 하고 온 스펙을 만든다. 큰 기업에 가서 인턴십을 하게끔 하면은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은 뭐 썸머 캠프를 뭐 어디 대학에서 하고 나면은, 자 이런 말들이 맞기는 맞나 아니면 그냥 다 루머냐? 확실하게 오늘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슈를 다루기 전에 조금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 쌓기다, 스펙을 만든다라는 컨셉트와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클래식한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프로필을 만든다,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스펙을 쌓는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막 몸이 막 아주 파워풀하게 보이는 겁니다. 팔도 두꺼우고 가슴도 좋고 막 등빨도 좋고 막 진짜 멋있어 보여 라는 게 스펙을 쌓고 만든다는 거에 조금 가깝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자, 클래식컬하고 트레디셔널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액티비티를 평균으로 하고 공부를 강하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테스트라든지 뭐 내신이라든지 이런 그냥 공부가 그냥 최고인 사람. 근데 스펙 쌓는 게 더 좋냐, 공부는 비리비리하게 하고 아니면 공부가 강력하게 좋냐, 액티비티는 비리비리하게 하고, 이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클래식컬하고 트레디셔널하게 공부를 튼튼히 해놓는 게 대학을 가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공부가 아닌 나머지 특별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냐, 필요가 없냐, 아니죠, 필요하지. 공부도 좋아, 이런 특별활동 나머지 엑스트라큐리큘러 액티비티 많아, 그러면은 최고. 그런데 요쪽 거를 엑스트라큐리큘러 액티비티 이런 걸 챙기다가 공부가 조금 내려온다거나 시험 스케줄이 밀리거나 하면은 12학년 막판 방학이 갔을 때, 12학년 올라가는 곳 11학년 막판 방학이 갔을 때 엄청 이 후보자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SAT 학원 다녀야지, SAT 서브젝트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 근데 칼리지 애플리케이션 원서는 써야지, 근데 무슨 디립다 10학년 11학년 때 해놓은 거는 연락 뭘 했어, 썸머캠프도 갔다 왔고 뭐 인턴십도 했고 뭐 막 그때까지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죠. 왜냐면은 스펙이 좋으니까 근사해 보였다고. 근데 12학년 막판에 와서 원서를 내려고 테스트라든지 GPA라든지 이런 거를 붙여놓으니까 애매해졌어. 이런 거에 걸린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클래식컬한 방법을 주로 택하는 편입니다. 그냥 정통으로 어떤 뭐 스펙을 만들지 말고. 자, 혹시 그러면 여기 앤디프랩에서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어떤가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문의도 뭐 카카오로 또 여기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오시니까 여기에 넣지 않고 제가 이 비디오가 다 끝나는 뒷부분에 갖다가 붙여서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 전까지 보시고 끊어주시면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테스트든 뭐 학교 GPA든 뭐든 공부를 잘하는 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를 두고서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드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비교해서 예를 또 들어볼까요? 자, 이쪽에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이쪽에는 공부 성향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조금 과장을 해서 극과 극을 만들자면 요쪽 편에는 학교 내신은 B+급이야. 그리고 SAT2, SAT1, 토플 뭐 다 합쳤는데 다 B+급이라고 해요. 그게 몇 점인지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다 B+, B+예요. 아카데믹한 부분은. 근데 Extracurricular Activity는 상당히 특별하고 특이하고 양도 많고 해서 A+급이라고 칩시다. 자, 이쪽은 공부가 학교 GPA 전교 1% 안자, 그 다음에 뭐 SAT 뭐 1560점 이상, 그러니까는 1% 안자, SAT2 한 4과목 이상 800만점, 이렇게 돼서 거기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A+급을 그 정도 기준으로 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이쪽은 공부가 A+, Extracurricular Activity는 빵은 아니야, 0점은 아니야, F학점은 아닌데 학교에서 하라는 거 그냥 무난하게 보통 인간처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는 Extracurricular가 B, Academic한 건 A+, 여기는 Extracurricular는 A+, 근데 공부가 B+.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대학을 잘 갈 확률이 높냐 해서는 저는 무조건 이쪽입니다. GPA와 SAT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성실성과 이해 능력을 다 포함을 하는데 엑스트라큐리큘러가 여기는 B급, B+급이라며. 근데 그거를 여기서 킵니다. 원서를 쓸 때 프로페셔널 잘 쓰면
이게 A급처럼 보입니다. B+밖에 없는 요거를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다가 지금 느낀 건데요. 조금 사이비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오버해서 말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봐주십시오.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원서에서 부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건드려서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네. 근데 반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바꿉니까? SAT 점수는 얘가 천 뭐 몇 점을 받았어. 천 점을 받았다 쳐. 근데 이걸 1600만점이라고 어떻게 페이크로 만들어내냐고요. 근데 extracurricular activity와 학생에 대한 컬러를 만들어내고 내가 좀 더 한 것을 과장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원서에서 extracurricular activity는 조금 가능합니다. You see the point?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내가 만약에 돼야 된다면, 아니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돼야 된다면, 공부를 강하게 잡아놓고 extracurricular activity는 0점은 안 돼. 근데 웬만큼 해. 그러면 이거를 amplify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증폭시켜서 조금 A-A급으로 만들면 되니. 자, 그러면 우리 애는 공부가 A+인데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심사관들이 보기에는 A-A급으로 보인다니까요. 할 수 있어 그거는. 이쪽은 힘들어. 그러니까는 뭐가 더 중요하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9학년, 10학년, 11학년이야. 근데 뭐에다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결판이 좀 날 겁니다. 자, 요 부분도 특별활동을 90학년에는 하나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특별활동도 꽤 할 만큼 하고 학교생활도 즐기면서 공부가 우선이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민들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는 시간이 되면, SAT는 학원에 많이 다니면, 뭐 SAT2도 때가 되면 어련히 되겠지, 학교 내신도 야 좀 공부해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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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언젠간 나오겠지 라고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고등학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저도 해봤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했고, 가장 고민은 공부를 잘해서 효도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섯 과목 들어 여섯 과목 듣는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 중에 한두 과목 선생님이 아 그게 점수를 잘 안 줘. 그 두 과목이 난 진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잘 안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올해 1을 받아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효도하고 나도 잘하고 싶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이 학생들의 이 즉시하고 있는 지금 요 오늘 고민하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extracurricular 대비 아 summer activity를 내가 해야 되는데 씨 뭘 하지로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게 본능적으로 저는 지금 가장 대학교 갈 때도 중요하고 지금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 큰 덩어리 공부나 시험이나 이거는 스스로 언젠간 되겠지라고 강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오케이 스펙을 지금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나중에 슬슬 될 거고 이건 지금 안 하면 안 돼. 갖다 붙이면은 나중에 완벽해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11학년, 12학년이 됐을 때 내신과 SAT와 이런 시험 준비가 빠져서 명문대 지원 자체에서 일단 스펙 얘기를 하기 전에 점수가 안 돼서 일단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조금 이쪽으로 맞출지 저쪽으로 맞출지 결정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설명이. 자, 저는 서울 압구정동에서 뭐 학원과 이제 컨설팅, 아이들 입시 원서 뭐 내신 관리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별로 짜증나는 가끔 가다가 욕도 해주고 싶은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학원을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학원들이 뭐 나쁘다, 뭐 어느 학원이 별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게 마치 돈이 되는 것처럼 이 SAT 학원을 하면 장사가 된다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업계에 많아요. 대학교 때부터 저는 과외 선생이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학기가 끝나기 전에 엔디프랩을 차렸고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이미 엔디프랩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솔직히 뭐 회사에 입사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그런 부분 지금 와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어려서부터 선생으로 시작을 해서 쭉 선생님을 해온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화가 날 정도고 뭐 좋게 말하면 아까운 점들이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람들이 스펙 쌓기를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서 돈을 내세요. 그러면은 서머 인턴십도 뭐 지원해주고요. 캠프도 가고요. 책도 낼 수 있고요. 그나마 그런 것들이 뭐 다 하면은 대학교 가는데 스펙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자,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스펙이 A급으로 돈을 들여서 만들었어. 근데 그거가 가치가 빚을 받으려면
내신 공부와 SAT와 이런 게 튼신이 되는데 우리 애가 대학교를 갈 때 이것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면 일단 공부에다가 먼저 포커스를 맞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절약되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학원이라든지 유학원들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지만 이게 프로필을 만든다는 게 이게 조금 많이 좀 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런 걸 시킨다고 하면 그게 마치 유효할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실지에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일을 해본 자들은 안다는 거죠, 제 말은.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얘기하면 한 B+급, A-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그거를 A와 A+급으로 가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들, 뭐 학원 선생님들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은 시간적으로 못했을 거예요. 머리가 아주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과목을 하든지 솔직히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과목들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와서 잠깐 도와주면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SAT도 혼자서 하려면 이게 독학이 너무 힘든데 조금 건드려주면 쭉쭉 올라갈 정도는 머리가 있어. 아주 바보는 아니니까. 근데 그 요령과 방법과 기술과 도움을 못 받으면 내가 능력이 딸려서 못하는 거라고 착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볼 때 스펙 쌓기에 또 문제점은 모든 아이들이 다 했던 그 과정대로 나가는 그 정형화되어 있는 틀에 박힌 비슷비슷한 색깔로 포장이 돼서 패키지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저는 18년의 원서를 매년 뭐 15명, 20명을 작업을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 맞춤식 작업입니다. 수작업. 그리고 이 사람은 요 색깔에 맞춰서 더 과장을 시켜서 요런 색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뭐 청록색, 분홍색 이렇게 색깔별대로 만들어주는데 제가 학생들은 다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등록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걸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장점을 딱 보고 확 포장을 잘하고 아니면 9학년, 10학년 뭐 이럴 때 일찍 만났다 하면 이 학생이 어떤 색깔로 변해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계속 그 순간순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다음 학기 내년 계획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그 색깔을 보고서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마도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학기준관리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두 과목씩 선택을 해서 공부 위주로 해서 같이 어드바이스를 하고 학교 숙제를 같이 풀고 학교에서 과제가 나오거나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거나 에세이가 나오거나 퀴즈가 나오거나 시험이 나오는 거를 선생님이 그 전공을 한 선생님이 담당을 맡아서 같이 시간을 정하고 뭐 스카이프로 수업을 하든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든 여기 와서 만나서 하든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제 역할은 어드바이저 역할이 됩니다.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개인 휴대전화도 하면서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수시로 소통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공부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 쌓기를 아주 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학교에서 하는 스펙 정도와 조금 오버될 수 있는 것들까지는 추천을 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막판에 제가 원서를 맡을 때 쓸 때 그때 꾸며내기 좋으냐 아니면 아이의 색깔이 어떠냐 포장을 할 때 이게 구색이 잘 맞느냐까지를 9학년 10학년부터 보고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직도 주변에 요로 채널을 구독을 안 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추천 좀 해주시고요. 요거 보고서 아 도움이 좀 됐다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팍팍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 비디오를 보시는 학생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가정에 무조건 대박나고 행복하고 웃는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